자, 주제가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니까 자책 그만하고 개선해라는 말이야. 짧게 말해서 자책 그만해, 개선해, 발전해 이거야. 그래서 마음속으로, 우리 마음속으로 우리 대부분은 믿는다. 여기 완전한 문장이고 여기 대절, 아니 대실했나, 목적어 역할하는 접속사 대시 생략이지. 우리가 하고 있다고, 잘 하고 있다고 믿는다. 다시. 마음속으로 우리 대부분은 믿는다. 우리가 잘하고 있어야 된다고, 더 잘하고 있어야 된다고 믿는다. 더 잘해야 돼, 지금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한다. 대문장을. 여기서 should have pp 나왔지? 조동사 have pp는 항상 과거로 해석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그뜻 그대로 과거 시제로 해석을 하면 돼.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지? 그거 과거로 했어야 했다. 후회할 때 쓰는 거야. 우리는 생각한다. 우리가 gotten, 얻었어야 됐다고 생각을 한다. 더 높은 점수를, 아, 나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는 느낀다. 우리가 measure up to, 뭐뭐의 기대에 미치다. don't가 있으니까 우리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느낀다. 우리 부모님의 기대에. 우리 부모님들은 돕는다. 확신하는 것을, 이 생각을. 부모님들이 물어봤을 때. 이 생각이 뭐야? 지금 앞에서 말한 이거. 나는 왜 이렇게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까? 이 생각이 확신을 주는 거야. 우리 부모님이 이 생각을 확신하는 데 도움을 준대. 언제? 부모님이 물어봤을 때. 야, 왜 너는 될수 없니? 더 너의 형처럼 될수 없니? 또는 너의 동생처럼 될수 없니?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부모님은 도와주는 거다. 확신하는 것을, 이 생각을, 이 생각을. whenever은 뭐뭐 할 때마다, each time, every time으로 바꿔 쓸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때마다, low는 낮은 거잖아. 기분이 낮은 거예요. 우울함을 느낄 때마다 하면 돼. 여러분이 우울함을 느끼고 있을 때마다 명령문이네, 되어라. 여러분만의 최고의 친구가 되어라. 여러분은 should accept, 받아들여야 한다. 된문장을. 근데 콤마 콤마, 지금까지 여러분은 현재 완료네 살아왔어, 여러분의 삶을. 근데 여기서 봐봐, live는 원래 일형식 동사잖아. 그래서 이렇게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잖아. 근데 왜 목적어를 쓸 수가? 원래 live를 쓰려면은, 만약에 어디 어디에서 산다 하려면은 in을 쓰고 장소를 쓰든지 어쨌든 전치사를 쓰고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여긴 전치사가 없어. 왜 그러냐면 동종 목적어라고 내가 적어놨지. 동종 목적어, 동종이 뭐야? 같은 종류라 이 말이야. 그래서 live, 자동사잖아. 이 똑같이 생긴 동사가 목적어로 오면은 너는 내 동족이구나. 그러면은 전치사 안 쓰고 목적어 쓸수 있게 해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같은 종족끼리는 전치사 안 쓰고 프리패스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은 받아들여야 한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살아왔어, 여러분의 삶을. 여기서 문장 끝났는데 사실 the best way 이렇게 명사가 오면 좀안 되잖아. 사형식도 아니고 in이 생략이야. 생략으로 보면 돼. 최고의 방식으로 살아왔어 하고서 the way, how 쓰면 안 되잖아, 그지? 관계부사. 그래서 how 안 썼다, 관계부사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데, you know how가 뭐냐면은 how to도 의문사 to 부정사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걸로 보면 돼. 굳이 안 써도 의미상 알수 있을 때는 생략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안다.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하는지 아는 여러분 나름대로의 최고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왔어, 이거야.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 받아들여야 돼.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왔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아는 최고의 방식대로 살아왔어. 나름대로 네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이야.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이 말이고. 자,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아. 부사 목적 망치기 위해, 그들의 삶을 망치기 위해 나서지 않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 자, 다른 사람들처럼, 그 누군가처럼 여러분은 행해왔어. 이상한, 멍청한 짓을 해왔어. 실수 가끔 하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겠지? 비록 여러분이,
몇 개의 심각한 실수를 해왔을지라도, 또 비록 여러분이 상처를 줘왔을지라도, 어떤 사람들이나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이렇게 했을지라도, feeling, 주어, 느끼는 것은 guilty하면 형용사, 유죄의, 죄가 있는,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하면 되겠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죄책감 느끼는 거 도움이 안 돼. 자책 좀 그만해. 할만큼 했어. 맨날 찡찡대지 말고 자책 그만해.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느끼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무언가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은 현재 완료, 이미 고통받았어. 충분히. 부사는 여기서 동사를 꾸며주는 거겠지. 충분히 고통받았어. 그리고, 죄책감이 있게 되는 것은,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하면 되겠지. 또 다른 6개월 동안, 지금까지 죄책감 느꼈는데, 만약에 반년 살았어요. 지금 6월이야. 또 12월까지 또 죄책감을 느껴? 그러지 말란 얘기지. 그리고 여기 보면 숫자가 있잖아. 숫자가 있으면 for를 쓰는 거고, during 쓰면 안 돼. during은 뒤에 기간이 와야 돼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근데 또 다른 6개월 동안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누구에게도. 명령문 잊어버려라. 완벽함은 잊어버려라. 사람 누구나 완벽할 수 없어. 너 실수했어? 아, 괜찮아. 너 나름대로 네가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했잖아. 자책 그만해. 그만해. 이 말이야. 잊어버려라. 완벽함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에임함은 무슨 뭐총 겨냥하다. 막 이런 거야. 목표로 삼다. 여기서는 개선을 목표로 삼아라. 발전을 목표로 삼아라.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잘해. 개선하면 돼. 고쳐. 이런 느낌.